그 무인 카페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네네. 싶어요. 무인 카페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무인 카페는 네. 저 역시 이제 이렇게 자기 개발할 때 네. 지금도 강의를 들어요. 필요한 것들. 네, 지금도 듣습니다. 그래서 무인 카페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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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게 됐는데 원래 관심이 없었죠. 무인 카페를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저희 딸 부부는 원래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인 카페를 듣고 나서 이거 괜찮은데 몰랐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거 듣고 나서는 이거 괜찮은데 하고 이제 딸 부부랑 가봤어요. 무인 카페를 동네 가봤는데 커피 맛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도 없고 느낌이 나쁘지 않아서 이거를 이제 해볼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지인이 1년 반 전에 무인 카페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물어보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막상 해보니까 네. 어떻던가요?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해보니까. 네. 네. 저는 이제 입지를 되게 중요시해서 봤고요. 네. 무인 카페는 지금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시간에도 제 무인 카페가 혼자 돌아가고 그쵸. 있잖아요. 네. 네. 혼자 돈나무를 심어놨더니 혼자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하루에 한 시간? 네. 그 정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되는 거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무인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무인 카페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입지죠. 입지? 네,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입지가 중요하다는 거는 이게 상가와 그 아파트 입지는 달라요. 네. 상가는 우리 항아리 상권이라고 해요. 네. 거기서만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대로변 상가보다는 이런 단지 내 주택가 이런 데가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저가 커피가 대로변에는 많아요. 그리고 맞아요. 언제 생길지 몰라요. 네. 근데 우리 이 무인 카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아니고 맛집 뭐 카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쁜 카페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저가 커피하고 경쟁하면 져요. 그래서 단지내로 들어오면 네. 단지내로 그 저가 커피가 들어오진 않아요. 네, 아파트 단지내로 그것도 오래된 상가에다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입지가 좋으면 월세가 비싸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인 카페의 입지가 좋다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지가 좋다는 것과 좀 다른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택가 뭐 이런 건가요? 그 입지가 좋다는 거는 수요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른 거잖아요. 근데 그 단지 내에 그 커피가 없다면 하나 있다면은 조금 어렵죠. 그 상가 내에 저가 커피 카페가 있으면 아니 저가 커피가 아니래도 개인 카페라도 하나가 더 있다면 그 단지 내는 수요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다면 굉장히 좋은 입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시작하시면 되는데 저는 월세가 5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월세 50이면 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지금도 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뭐 여름이 원래 성수기예요. 무인 카페는 저 그냥 순수익 월200 이상 훨씬 나오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 커피 한 잔 얼마인데요? 커피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1,500원이고요. 아이스는 2,200원이에요. 그게 이제 브랜딩마다 좀 다르긴 해요. 가격이. 아, 그 무인 카페도 이제 프랜차이즈가 있는 있죠. 거예요? 그럼 프랜차이즈를 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그거 먼저 시작했습니다. 괜찮네요, 그럼. 그 무인 카페 창업을 하기 전에 몰랐는데 해보면서 알게 된 것도 있을까요? 무인 카페는 제가 이제 손님의 수요도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손님이 보통 이렇게 여자들이 많이 올 것 같잖아요. 무인 카페는 남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요? 남자분들이 손님이 많은 이유는 혼자 대면으로 하기가 대면을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혼자 가서 이렇게 휴대폰도 한번 들여다보고 이러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인은 주인이 없잖아요. 그쵸.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뭐 밖에서 잠깐 뭐 담배 한 대 피시던가 아니면 뭐 전화 통화를 한번 하시던가 하다가 들어와서 커피 마시고 또 전화를 하세요. 집에다 커피 한 잔 사다 주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이신 분들이 많이 온다. 남성분들이 또 많이 온다 이런 얘기군요. 테이크아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근데 요즘 뭐 무인 뭐 상점들 보면은 이제 뭐 절도나 뭐 이런 범죄 뭐 또 관리상 어려움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어떤가요? 무인 카페는 전혀 없어요. 왜 없냐면
무인 카페는요, 이 무인 아이스크림은 이게 열면 아이스크림이 있잖아요. 네. 근데 무인 카페는 카드를 결제해야 컵이 나와요. 컵이 나와서 그걸 결제를 해야 얼음이 나오고 그리고 커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카드밖에 안 돼요. 현금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건요 빨대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제 강릉에 이제 네. 그 한 달 살기? 네. 그 이제 숙박업을 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이제 임대업이라고 해요. 임대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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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임대업 그 하우스의 이름이 조이 하우스인 네. 거죠? 네. 저희 손녀딸 태명입니다. 오. 그 강릉에 일단은 그 이제 임대업을 하시게 된 이유? 저는 이제 네. 바디 프로필을 찍고 제주도를 놀러 갔어요. 남편이랑.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 숙소를 이제 하룻밤 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이 가서 제가 짐만 가지고 가서 잘 수 있다는 게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제주도는 또 멀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비싸요. 그쵸. 그래서 저랑 이제 제 콘텐츠에 있던 분 한 분이 이런 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네. 이거가 있는데 이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돼서 바로 시작을 했죠. 와. 그러면은 뭐 강릉에서도 네. 근데 강원도가 뭐 강릉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저는 주문진에서 합니다. 뭐 속초도 있고 네, 그 입지에 네, 네, 네. 고민은 없으셨나요? 일단 저는 네. 강릉이 네.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느낌이. 네, 그래서 그 입지에 다른 그런 거는 없었고 그냥 네. 강릉만 봤어요. 다른 데 안 보고 거기에 가서 영진해변이라고 있어요. 네. 도깨비 촬영지예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다른 바다보다 유난히 깨끗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그 하우스에서 한 걸어서 8분 네. 그리고 뒷 베란다에서 보여요 바다가. 그래서 저는 거기를 좀 택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쌌어요. 아파트 가격이. 네. 그럼 이거를 뭐 임대를 하신 거 매매를 해서 했어요. 아예 사서. 네네네. 네. 그러면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세컨 하우스 개념이 많이 뭐 유행도 하긴 했지만. 네. 내가 뭐 산다고 차린다고 사람들이 올까? 네. 이 우려 때문에 대부분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가요, 현실은? 현실은 안 그래요. 지금 저희 지금 이 시간에도 한 달 살기 들어가 계시고요. 네. 또 그 뒤에 뭐 추석이나 이럴 때도 다 예약이 돼 있어요. 네. 코로나가 풀렸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에도 뭐 외국에도 많이 가시지만 국내에도 많이 가시는 것 같고 바닷가는 다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혹시 뭐 바닷가다 보니까 뭐 계절별 차이도 있나요? 네, 아무래도 여름은 완전 성수기죠. 그래서 주로 그 여름에 하시는 분들이 네. 예약하신 분들이 막 봄에 하셔요. 봄에 미리 찜을 해놓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하우스는 뭐 어떻게 꾸며져 있어요? 저는 이제 인테리어를 오래된 아파트를 13평인데 인테리어를 좀 싹 했고요.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4인 가족이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부터 한 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일주일 살기도 되고 보름 살기도 되고 한 달 살기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든 거를 다 해먹을 수 있는 네, 양념도 다 돼 있고요. 네. 뭐 아프면은 그냥 비상약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다 돼 있어서 옷까지만 가져가면 될 수 있는 그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럼 이제 뭐 어느 분이 뭐 일주일 머물든 한 달 머물든 네. 체크아웃을 하면은 네. 내가 이제 그때는 청소를 하거나 관리를 하러는 다시 가긴 네, 가는 거죠? 가죠. 네. 그럼 이 조이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뭐 좀 네. 알게 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조이하우스는 네. 보통 누구나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세컨하우스라고 해서 다 매매를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네. 네. 내가 임대를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직거래가 아니에요. 네. 중간에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리브앤이웨어라고 네. 네. 직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합법적인. 네, 우리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약간 불법도 있다 네, 이런 말인데 저희는 거기는 이제 공간 저희 숙박업이고요. 네. 여기는 임대업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빌려준다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임대로 이렇게 월세를 얻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이게 뭐 얼마 정도 있으면 해볼 만한 거예요? 초기 자본이? 저는 네. 6,500이 들었어요.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요? 아니 그 매매가. 아파트 가격이 6,500? 네, 네, 네. 네, 그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1,000만 원 들었습니다. 네. 그럼 7,500을 들여서 네. 뭐 가장 많이 벌 때가 얼마나 벌? 얘는 네. 이렇게 가장 많이 벌 때가 한 살 살기 딱 정해져 그쵸. 있어서 100만 원이에요. 네. 그냥 최고가 100만 원. 그럼 7,500에 한 달에 네. 아니 1년에 다 찬다고 하면 1,200만 원이네. 네, 네, 네.
그럼 거의 이게 15% 정도 되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뭐 엄청 잘 된다는 아니지만 네네. 나쁘지 않고 이 세컨하우스의 좋은 점이요. 나도 갈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네, 내가 가서 쉴 수도 그쵸.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운영하면서?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제가 책에도 다 녹여놨지만 네, 네, 네. 저하고 직거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하는 게 없어요. 제가 언제 들어오시면 됩니다라는 문자 하나만 보내주면 돼요. 거기에서 네. 사이트에서 다 예약이 돼 있고 그쪽에다가 돈을 지불을 하고요. 네. 거기에서는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저에게 보내줘요. 아, 네. 네. 그렇군요. 이거 홍보에 대한 문제도 다 플랫폼으로 다 해결된다라는 네, 네. 거죠? 작가님께서 이제 꿈을 아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저는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는 그 무기가 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경험치가 많거든요. 사람들은 내 경험치를 가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꿈을 좀 펼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다 무자본 창업이라든가 뭐 콘텐츠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몰라서 또 아끼고 이래서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꿈을 아끼면 성공을 못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가님도 실제로 뭐 처음을 떠올려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죠. 없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네. 제가 그거를 먼저 했을 뿐이죠.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는 50대 분들 이상 되는 분들한테 조금 하고 싶은 말은요. 지금 절대 늦지 않았다. 저희 나이가 시작하기 가장 좋을 때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조금 내셔서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삶을 바꾸고 싶은 50대가 네. 작가님을 찾아와가지고 네. 아, 저 뭐 못하면 좋을까요? 했을 네. 때 어떤 거 하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제가 처음에 했던 거 네, 일단 네. 새벽 기상에서 책 먼저 독서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책에는 나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들도 많고요. 네. 나의 마인드를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책 아침 일찍 일어나기, 책 읽기 네. 두 가지 먼저 네. 하셔라. 너무 한 번에 많은 거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딱 원싱이라고 하죠. 네, 한두 가지 그 정도만 하셔도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날 말 하면 꼭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저녁형 인간이다. 네. 아침에 우리 집중이 안 된다. 네. 네. 그렇게 좀 그런 분들 계시죠. 어느 네.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픈 분들도 계셔요.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더니 아프다. 그런 분들은 나에 맞게 하셔야 돼요. 꼭 4시만 일어날 4시로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5시도 새벽이고요. 6시도 네. 새벽이에요. 그게 새벽에 좀 일어나기 힘들다 그러면 6시부터 시작하시고 10분씩 좀 당겨 보시면 어떨까? 네. 생각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0대에 시작해도 돈 버는 이야기의 저자 서미숙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